아내부터 학교를 가다니. 난 망했네. 그럼 부회장은 먼저 뽑자. 할 사람 있니? 이야, 이쁘다! 박수! 야, 웬일이냐 네가? 임원 귀찮아서 안 한다며. 가산점 따야 돼. 회장은 힘들어서 싫고. 네가 그렇지? 또 다른 사람은 없니? 너 할래? 미쳤냐? 그럼 부회장은 송하경이 하는 걸로 하고. 아, 쌤! 빨리빨리요! 저 약속 있단 말이에요! 그럼 회장 할 사람 추천해보자. 쌤! 김민기가 쭉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야, 김민기 불쌍하지도 않냐? 애들 치닥거려다 저렇게 늙었잖아. 아! 저는 똥기덕을 추천합니다. 야, 마음이에요. 네? 네가 회장이 돼야 철이 들지. 그럼 네가 좀 해라. 쌤, 이강주를 추천합니다. 고남순을 추천합니다. 야야, 쟤 뽑자. 송하경 고생 좀 하게. 쟤랑 오정우랑 붙으면 누가 이길까? 그럼 지금까지 추천받은 사람들 다 나와. 김민기, 변기덕, 이강도, 교장.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너무 나빠. 빨리 나와. 자, 공약 하나씩 얘기해볼까? 전... 사퇴합니다. 저도요. 미트요. 김민기 너는? 너도 사퇴야? 아, 그래 다들 사퇴해라. 어? 회장 없이 가자. 6월 학력평가 전교 10등입니다. 끝에서부터요. 이 반은 4명이네요. 10명 중에 3명은 무단 결석 중이고 2명은 흡연으로 한 번 더 걸리면 퇴학이시고. 얘네들 데리고요. 방과 후 수업 개설하세요. 예? 위에서 기초학력 운영반 운영 예산 나온 거 있잖아요. 그 돈 안 쓰실 거예요? 아니, 물론 써야죠. 담당은 정인재 선생님을 하시고요. 이 리스트 게시판에 공지하세요. 그게 성적을 공개하는 게 학생 인권 침해... 누가 성적 공개하랍니까? 학력 부진반 명단 붙이라는 거지. 아니 그게 그거... 고남순이랑 김민기랑 재투표해야겠네. 핸드폰 주세요. 끝나고 교무실로 와서 받아가.
전 고남순한테 한 표 던질게요. 고남순이 2학년 2반 2학기 회장이다. 졸업 끝나고 잠깐 교무실로 오고. 회장. 마, 체력 경례 안 하나? 빨리. 빨리 오빠. 아, 빨리. 체력 경례. 이거 무효예요. 애들이 장난친 거예요. 장난이어도 뽑힌 건 뽑힌 거야. 일단 한번 해보고 정 안 되겠으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하경이가 경험 있으니까 도와주고. 네. 이거 애들 주고 내일까지 걷으면 된다. 가봐. 네가 다 해. 똑바로 해라. 괜히 빌빌대서 나 공부할 시간 뺐으면 너 죽는다. 야. 그래, 애들 맡은 기분이 어때? 이거 살생부야. 꼬리끼리 딱 모아놓고 여차하면 아웃. 저도 꼬린 거죠? 아, 그럴 리가. 아, 교장쌤이 전에 있던 강남의 푸른고등학교에서도 10명 잘랐대요. 1학기 딱 지켜보다가 2학기 시작하자마자 본보기로 단칼에 딱. 교장이 질 나쁜 애들은 거르고 가겠다는 거지. 애들이 질이 나쁜 건 아닌데. 참, 고남순 얘가 회장 됐다며? 아주 죽어라 죽어라 하는구나. 천하의 모범생 민규로도 그반 분위기 개판이었는데. 간다. 들어가세요. 냄새도 매워. 오늘 같은 날 딱이지. 어? 정신이 번쩍 나거든. 자. 속 쓰려서 어쩌려고. 이미 많이 쓰리다. 처음이지. 애한테 손댄 거. 속 좀 아프겠다. 그래도 맞은 놈이 더 아프겠지. 어떡하냐? 그걸 모르겠다. 버티다 보면 날라나. 술 좀 그만 마셔라, 아버지. 그래.
아버지, 나 회장 됐어요. 그러니까 나 못 됐다고. 설명해다. 우리 학교 지원할 예비 후배들이랑 학부형들 모시고 학교 소개하는 날이니까 제발 사고치지 말고. 네. 오정호 오면 나한테 오라고 하고. 이상. 됐어. 아이가. 일단 딱 한 학기만 버티세요. 이렇게라도 무마된 게 다행이다 생각하시고. 뭐 다행이요? 저기 언어 쪽 뉴페이스는 누가 뜨고 있어요 요즘에? 뭐 고만고만하게 몇 명 있긴 한데 확 뜨는 강사는 아직입니다. 이 학교에서 학생들 성적 최대한 끌어올려주시면 전화위복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뭐 성적이야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는 거고. 또 못 주무셨어요? 제가 언젠 잘 잡니까? 아, 진짜 죽을래! 조용히 좀 하자! 이나 조용히! 담임이 오래. 음악이야, 음악실로 가. 너 지금 회장 행세 아니야? 가자. 영호야, 너 돈 좀 있냐? 내가 오늘 지갑 빌려야 되는데 오늘도 지갑을 안 가져왔다. 음악실로 먼저 가 있어. 먼저 가라니까. 왜? 너도 내 지갑비 대신 내주게? 설마. 내가 너 회장 왜 시켜준 줄 알아? 지갑비 내라고. 아침에 모닝콜은 해줄 수 있는데. 우리가 아침부터 굿모닝하고 인사 주고받을 사이는 아니잖아. 싫은 말고. 그만 좀 까불어 이 새끼야.
공부는 잘 합니까? 네? 몇 등이나 합니까? 아, 저 학생 아닌데요. 아이고, 당연한 거고. 이 학교 성적 말입니다. 아, 그게 계속 올라가는 중이에요. 아버님들은 학교 설명회에 잘 안 오시던데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국어과. 저 몰라요? 네? 아, 제가 기억력이 좀 그래서 누구 아버님이신지. 아, 이거 오실 때가 됐는데. 아이고, 선생님 오셨습니까? 아, 정선에 오신 거 같으면 얼른 오시자고 무슨 잡담을 하고 있어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야, 이쪽으로. 아, 언제 오셨어요? 예? 학부모님들의 특별한 자녀분들이 이 학교에 입학할 때쯤 우리 승리곳 서울 석차 80위권 내로 진입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강남 최고의 스타 강사 강세찬 선생님이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강세찬 선생님은 우리 학교 27회 졸업생이십니다. 목요 발전에 기여하는 뜻에서 흔쾌히 수업을 맡아주셨습니다. 아, 자, 그럼 이제 학교 시설 좀 둘러보실까요? 자, 일어나주세요. 네. 시작 일어나시죠. 아, 뭔들 하십니까?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잘생겼어요. 저 사람이 그렇게 유명해요? 세찬 언니 몰라요? 인터넷 강의도 안 들어봤어요? 문학부 맡을 건가 보다. 언어? 문학 2요? 표준들 둘러보시고. 네. 아, 예, 아버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아, 그래. 아, 그래. 고맙다. 가자. 아, 왜 아버님. 왜 그랬냐? 야, 왜 그랬냐고. 뭘? 애들 앞에서 나 바르니까 좋냐? 너 내가 쉽지? 까라 이 새끼야. 아휴, 강세찬 어쩌다 학교에. 야! 자, 바로 이 건물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본관 건물입니다. 올해 저 새 단장에서 학생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이반 이 자식들! 아이. 구남순 너 이 자식! 남순아!